그럼 여기서 일단 질문을 마치고요. 그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전 설문 주셨던 것들 지금 뭐 내용에서 두 분이 사실은 그 같은 그 생각을 가지시고 가서 그 약간의 행동적인 실천적인 문제에서 차이가 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생물학은 인간의 본성을 밝혀낼 수 있을까였는데 미묘한 차이이긴 하지만 장대희 교수님은 상당수 밝혀낼 수 있다. 또 이제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물학의 그 영역에서 할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송기영 교수님은 이제 일부 밝혀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송기영 교수님 의견이 장 교수님 의견의 한두 배 정도 그 되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하고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대익 교수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어림짐작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송기영 교수님 의견에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장 교수님이 제가 이긴 건가요? 약간 장 교수님 쪽이 는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이 바뀌신 분 있으면 한분 정도 왜 바뀌셨는지 얘기를 듣고 갈수 있을까요? 네, 여기. 네, 어떤 의견이 돼서 어떤 의견이 바뀌었는지 하고 네, 마이크 이쪽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예, 저 마이크 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일단은 원래는 장대익 교수님 의견이었는데 송기영 교수님의 의견 쪽으로 변한 케이스고요. 일단 대부분 제 생각이고 워낙 강의가 조금 좀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좀제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은 솔직히 만약에 본성대로만 플러스 알파가 없다면은 저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인간으로서 바라는 점은 그 알파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두 명이 있는데 그때 뭐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하면은 두 명이 있을 때는 남을 뭐 죽이거나 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100명 이상 뭐 이렇게 있을 때는 남을 죽이거나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문화가 생기고 그런 거 있는데 본성은 남을 죽이는 거지만 그 문화 속에서 또 다른 이렇게 본성이 태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본성에 대해서 좀 온오프적 개념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온오프보다는 덮어쓰기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기영 교수님 쪽에 그 알파, 예를 들어 철학이나 인문학, 생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게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바람이 많이 섞이신. 그러니까 그 오늘은 아무래도 그 지난 세 번. 반대 경우는 안 하나요? 반대 경우는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잠재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섭섭한데요? 그 지난 세 번의 그 대담 강연은 이제 물리학을 그 주제로 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물질적인 근원적인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자신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좀뭐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느끼는 것들이 우리 자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서 오는 혼란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두 번째는 생물학을 활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사실은 송기영 교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를 가지고 그좀더 논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문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예, 설문을 하신 다음에 아마 주셔서 채택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면 아까 했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확인되면서 거론이 될걸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9분씩 시간을 드릴 거고요. 1분 전에 종을 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장 교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실까요? 네. 생물학을 활용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바람직한가?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직관을 오늘 공격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한번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직관 중에 하나는 되게 중요한 저는 직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연을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직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옵티멀하게 아주 최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완벽한 지식도 안 갖고 있는 우리가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라고 하는 생각이겠죠. 저는 굉장히 직관적인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틀린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드 디자인을 뜻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변기를 남자 화장실의 변기를 이렇게 높이 설계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 설계자는 정말 맞아도 싸겠죠. 어떻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겠습니까? 이건 없는 건데 배드 디자인의 한 그냥 우리가 수많은 디자인 중에 이런 배드 디자인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과연 생물체에도 이런 자연에도 이런 배드 디자인이 실제로 있는가?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인간에게도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게 오징어의 눈이고 인간의 눈이에요. 오징어의 눈을 인간의 눈을 한번 볼까요? 인간의 눈을 보면 이게 이제 망막이고요. 망막의 스크린에 이 시신경이 그 위에서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망막 위에 시신경이 있는 꼴이죠. 근데 오징어 눈을 보세요. 망막 뒤에 시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막 위에 시신경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경이 보여요. 그리고 맹점도 생깁니다. 그리고 신경이 여기서 좀 떨어지면 마치 벽지 위에 조금 떨어지면 이렇게 후루룩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손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런 박피증도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간의 눈을 설계하는 설계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죠. 근데 왜 그러냐? 어찌된 이유인지 척추 동물이 처음으로 눈을 신경을 만들 때 이런 식의 눈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레거시 같은 거예요. 일종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를 수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되돌릴 수 있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오징어의 눈이 훨씬 더 잘 설계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까요? 양서류로 진화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와 식도가 원래는 그 평행이거나 만나는 지점이 없었어요. 근데 양서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교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먹다가 목에 걸리면 그게 말하자면 식도가로 뭔가가 내려가다가 기도를 막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임리히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출하게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걸 하지 않 이거 굉장히 뭐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하냐? 실제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엄청난 배드 디자인이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남성들에게 굉장히 고질병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을 보면 전립선이 이제 나이가 들면 비대해지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간의 남성이 60, 70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증이 올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사니까 전립선이 비대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비대한 전립선 속에 뭐가 있냐면요. 요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도를 전립선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대해지면서 이 뭐랄까요? 그 관 자체가 좁아지는 거죠. 좁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도가 막혀서 소변을 보기 너무 어렵게 됩니다. 굉장히 남성들한테 어려운 질병 그 흔히 있는 질병인데요. 이것도 보면 어떻게 왜 시작됐냐면 요도의 벽에서 전립선 그 샘의 그 구조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배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정교한 자연세계 존재하는 정교한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화하면 옵티멀한 포인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또 왜 최적의 상태로 가지 않는지를 볼게요. 비만을 생각해보면 이게 현대인의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수렵채집기에 고칼로리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게 못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을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그리고 달고 고칼로리 음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단 거가 있으면 무조건 일단 집어넣어라. 입에 집어넣어라.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진화한 방식이에요. 이것이 없었으면 사실은 수렵채집기에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게 우리 조상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그때의 환경과 그걸 우리가 진화적 적응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의 환경과 지금 환경이 다르니까
이런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옵티멀한 상태가 아닌 거죠. 또 한 가지 볼까요? ADHD 여러분 아시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겁니다. ADHD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진화적인 연구를 해보면 이게 예전에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면서 뭔가 경계를 서야 되고 포식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출몰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형질이었어요. 특히 남성이 많은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몰입을 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지금 막 여기저기 주의 산만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옵티멀하게 적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들이 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DHD는 질병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약을 주죠. 이게 바로 옵티멀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진화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리탈린 같은 집중하는 신경 물질을 먹습니다. 약물을 먹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ADHD들이 좀 치료되죠. 사이드 이펙트 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방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탈린을 정상인들도 먹어도 집중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 학생들이 시험 공부 많이 하고 밤도 많이 새야 되니까 불법으로 구해다 먹죠. 뭐 이거 한다고 쇠고랑 차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걸 팔면 쇠고랑을 찹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이걸 팔아다가 수험생들한테 팔아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보죠.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아침에 너무 지금 정신이 없어서 커피를 마십니다. 혹은 비타민제를 먹어요. 그리고 시험을 잘 쳤어요. 집중을 해서. 그러면 그렇다고 쇠고랑 차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리타린을 먹고 좀 더 집중을 해서 정상적인 아이들이 시험을 잘 쳤다.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넌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어쩌면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해서 자기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법들이 이런 정신 약물들의 발전에 뭔가를 그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자연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했지만 완벽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완벽한 존재는 없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을 향해서 혹은 더 better, 그러니까 더 좋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우리를 바꾸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자연은 건드릴 수 없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펴고 싶었습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송경 교수님 받아서 또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저희의 그 평소에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토론 수준을 낮추면 아무리 저희 눈이 오징어 눈보다 덜 효율적으로 진화되었다 하더라도 오징어 눈으로 바꾸고 싶은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잘못 진화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그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슬라이드를 많이 갖고 오진 않지만 말씀하신 동안 잠깐 생각난 게 제가 어렸을 때 편도선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의사들이 편도선을 떼어내는 게 굉장히 그 바람직하다고 그랬어요. 염증이 생기면 심하기 때문에 감기가 더 오래가니까 편도선 수술하는 게 유행이어서 편도선을 다 떼었어요. 근데 요즘은 왜 편도선을 다 떼었냐고 의사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1차 면역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냈을 때 그 더 안쪽에서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위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맹장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맹장 필요 없다고 왜 배 가른 김에 엑스트라로 떼어내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맹장이 굉장히 중요한 면역기관이거든요. 지금 밝혀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계속 한때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가 나중에 되면은 그게 좋지 않았다고 판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맥도날드에 가면 요즘 그 프렌치 프라이 주는데 우리는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요. 근데 한때
그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보다 훨씬 몸에 덜 해롭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 트랜스 지방을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 네이처에 손을 대는 것이 물론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손댈 만큼 우리가 그러면 충분히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슬라이드를 좀 사실 그 인간 생물학을 활용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바람직한가 이 질문이 사실은 여기서 거의 저희가 뭐 그 저희를 거의 강제로 논쟁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질문인데요. 이 생물학을 활용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리탈린 얘기를 하셨지만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두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뭐 약물을 사용한다거나 뭐 요새 한때 대통령도 많이 맞으셔서 유행했던 뭐 보톡스나 뭐 신데렐라 주사를 맞는다던가 이런 그 약간 순간 일시적인 그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시적인 향상이 있고 그렇지 않고 유전 정보를 바꾸는 것 같은 굉장히 영구적인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바람직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질문이 좀 엉성하다고라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향상시킨다는 게 굉장히 애매한 단어예요. 향상. 더 뭔가 높아지긴 높아지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를 향상이라고 볼 거냐가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요즘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자 치료, 유전자 편집, 교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어떤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게 생물학이랑 관련되거나 생명과학의 기반을 둔 의학이랑 관련돼서 이게 대상이 우리고 당장 그 어떤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판단하게 되면 이게 다 예스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가족이 관련된 문제라거나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질병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머리가 질병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자와 남자만 해도 그 대답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머리를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 그건 아니다 뭐 약간 보기가 흉할 뿐 뭐 사는데 별로 지장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 질병 그다음에 질병을 어디까지 볼 거냐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한다 그러면 굉장히 동의를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근데 질병을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를 이끌어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아까 선생님이 리탈린 얘기를 하셔서 이제 일시적 동의와 영구적 동의가 있는데 일시적 동의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의대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먹어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대치동에서 사실은 리탈린을 그 무슨 학습 그 무슨 상담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그 정신과 치료 그런 정신과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치동에. 거기에서 처방을 잘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느냐 집중력을 높이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방을 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 공정한 그럼 모든 사람이 향상을 하면 결국 마찬가지가 될 거고 일부만 향상이 되면 이게 공정한 게임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뭐 이게 개인의 판단이니까 뭐 그것까지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쇠고랑을 차지는 않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것이 정말 저는 옳고 그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 아이에게 이걸 먹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선생님이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많이 못하시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 교정이나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 때문에 굉장히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여러 질환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통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질환이 한 700개 정도 알려져 있어요. 그중에서 한 200개 정도는 하나의 유전자가 잘못돼서 그 유전병이 생겨서 이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어떤 분이 저희가 하는 얘기하는 내용이 너무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 난해하다는 얘기는 강의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해서 어떻게 이걸 좀 두 번째는 좀 쉽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200개 정도의 질환은 하나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정보의 유전자 중에 그 유전자의 특정한 부분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정말 재수가 없어서 병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근데 유전병은 그게 열성이냐 우성이냐 이런 얘기하면 좀 더 어려워지는 건가. 그래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열성이거나 우성이거나 이제 그 질환이 나타나게 되면 고통을 받고, 보통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연구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 대중 홍보를 할 때 주로 그런 유전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딱 보여줍니다. 아기가 유전병으로 이제 극심하게 막 그 고통을 받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여주고 그 문이 탁 닫히면서 걔가 몇 살 때 죽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아, 저 연구를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이미 유전자 가위가 거의 모든 생명체에 적용이 됐습니다. 동물, 식물, 뭐 돼지, 뭐 온갖 뭐 특히 모기에 많이 적용이 됐고, 하여튼 이런 인간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유전자를 많이 적용을 했는데 이거를 인간까지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사실 지금 과학 생물계 전 세계 과학계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근데 첫 번째는 제가 그 유전체를 교정, 하나의 유전자가 잘못된 경우는 사실은 그 유전자를 바꾸지 않아도 현재 기술만으로 우리가 유전 정보를 너무 싼 값에 쉽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 정보를 읽고 시험관 아기만 하면, 시험관 아기는 초기에 그 수정란에서 초기 분열해서 세포가 두 개, 뭐 네 개 이렇게 초기 배아 상태에서 세포를 하나 떼어내서 유전 정보를 읽어도 그 배아가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내서 시험관 아기를 하면 유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게 열성이건 우성이건 충분히 우성인 그 유전병은 2분의 1의 확률이고 열성인 건 4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것을 골라내서 착상을 시키고 절대 수정란을 유전자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하나의 유전자가 망가져서 어떤 병이 나타나거나 하나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의 특징,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다, 뭐 그 머리가 좋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특징을 뭐 유전자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 성격이 강박적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거든요. 강박적인. 그럼 정신병도 잘 걸려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근데 이런 게 한 개의 유전자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아직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수십 개, 수백 개 유전자가 한꺼번에 작동하는 것도 굉장히 미묘하게 그 차이에 의해서 작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 개의 유전자일 경우에 아무리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이 뛰어나 해도 건드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유전자 가위가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체가 되면 이게 유전 정보를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계속 세포가 새 거로 교체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 효과적으로 하려면 수정란이나 아주 초기 배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기 배아를 이런 식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면 한번 이 상자가 한번 열리면 저는 인류가 되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모든 데 손을 대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얘기가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이 지난 목요일부터 꽉 막혀가지고 그 온갖 약을 먹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뿌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 토요일 밤에 긴급 처방을 받았거든요. 연예인들 처방 받는 거. 연예인들 이렇게 나가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목이 부으면 처방하는 강력한 처방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이틀 동안 죽도록 고생했던 게 아니라 금방 나와버리고 지금도 이 목소리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저는 막 기뻐서 하고 있는데, 또 송기훈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죄책감도 생기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무사히 마치기를 좀 바라고요. 일단 그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장 교수님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동의하는 거는 우리의 지식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신체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정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아직 또 유전자에 대한 지식이 아직 너무 부족하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예,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죠. 뭐 지놈,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염기서열 밝혀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유전자의 기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또 그 기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러니까 섣불리 건들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길지도 모르는 우리가 미처 모르지만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연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지식들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향상을 위해서 치료는 당연히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죠. 우리가 향상을 위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지식은 늘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해왔고요. 그러면 사실 어떤 수술도 그동안 다 사이드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술도 하고 처방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받아주시죠. 근데 저는 이 향상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저는 선생님이 저도 그 약을 이따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저도 목이 자주 아프기 때문에 그 연예인 특효 처방이 뭔지 어떨 때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강의를 못하는 적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염려하는 건 차라리 이게 향상이 아니라 그냥 취향의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까만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런 거를 차라리 바꾼다면 차라리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향상이란 거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향상이란 거는 결국은 유전자를 우리가 교정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향상을 시킬 수 있다면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 가치 개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차라리 취향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치, 그러니까 이게 좋은 유전자다, 저게 나쁜 유전자다 이런 애 가치가 개입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욱이나 더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20세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 가치의 개념이 인간에게 적용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여러분이 다 우리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 가치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향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올 수 있는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조금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아니 뭐 그 향상을 어떤 특정한 기준들, 특정한 그 영역의 특정한 기준들의 못 미침, 혹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는 것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가 정해주거나 아니면 정해주지 않더라도 대중이 그걸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그게 지금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뭐 뇌를 바꾸거나 이런 유전자를 바꾸거나 아니고 우리도 우리 취향에 따라서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 삶을. 그게 저는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사실 우생학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선진국의 우생학이 아주 엄청났잖아요. 뭐 불임 조금 이상하게 생기거나 좀 정신 능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임을 만들고 정말 무자비한 일을 저지르긴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안 배운 것인가? 뭔가를 배웠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편으로 문화가 획일화되고 가치가 획일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이 또 이런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영역에서는 마치
우리의 그동안의 진보의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일 수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힘으로 이러한 그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반론을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박이라기보다. 네, 받아주실. 인류가 네. 학습을 잘하는 건 맞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반박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류의 학습에 우리가 이렇게 그 좋은 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류가 그 간단히 얘기하면 학습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욕망,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아까 뭐 본성 얘기도 했지만 이 본성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많은 경우에 학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핍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 그거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 또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학습대로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본성대로 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위험은 만약에 그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주 나쁜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문제죠. 이 문제에게만 특히 이런 부분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일으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대상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영구적인 변화일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그 따르게 되는 손실 그것이 보통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는 효과가 더 없고 여기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학습이 덜 됐을 때 발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예. 네, 장 교수님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도 예를 들면 생식 계열에 뭔가 유전적 변화를 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치료선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에 유전병이 확실한 경우에 그거에서만 지금 몇몇 국에서 지금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막 허가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생식 계열에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자식의 유전적인 조성을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자식이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가치대로 이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세대 간의 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개입되고 그 문제는 꼭 굉장히 많은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 기술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두 분께 발언 드릴 텐데요. 저 뒤에 맨 뒤에 분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두 분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ADHD 사례를 드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형제 중에는 생존에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어떤 그 하나에 집중하냐,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갖냐 이런 형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위가 산만한 아이한테 집중을 잘하게 하는 약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사회가 그 아이가 도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향상이라는 관점만 많이 보게 된다면 그 개인의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개인을 향상시키는 데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회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마지막 강연 시간이라서 항상 이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그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심리학자와 그 인문학적 사유나 추론할 수 있는 생물학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이런 비슷한 질문 들었는데 전 가끔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데 그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신 장 교수님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 그 각 한 사람들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사회 구조를 바꿀 것인지 그 사람에게 치중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 각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면 이제 개인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서 그런 개인이 굉장히 다양한 개인이 같이 살 수 있도록 별 문제 없을 수도 이 사람을 이 사람 질병이 아니라 이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체를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DHD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클래스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기 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에서는 한 20 예를 들어 뭐 한 3, 4명이를 학습한다 그러면 그냥 데리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구조 한 20명, 20, 25명 되는 이 한 클래스에서 지금 많이 줄어서 그 정도인데요. 그 클래스에서 한 사람을 조용히 시키는 일, 한 사람을 차분하게 앉아시키는 일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다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실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그 문제가 되게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약을 처방받으라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부모님은 약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클래스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달라져서 약을 먹는 거를 되게 요즘은 당연시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 특별한 케이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는 케이스마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ADHD는 좀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례랑은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입장과 이런 입장이 어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글쎄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어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화학계에서 선생님이 이런 거를 하고 돌아다니신다? 말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죠. 송 교수 시간 요즘 시간 많은가 봐.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제 김범주 교수님 너무 웃으시네. 공감하시는 거.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과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뭐 과학자 맞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라는 비판을 받죠. 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연구하고 소통을 같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 가도 다 욕을 먹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시간 많냐, 그 다음에 소통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이게 뭐 지식이 정말 충분하냐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힘듭니다. 힘든데 저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존 브록마인 사람은 이게 제3의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연구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또 서로 소통의 일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줄 알면 저희 대학원생들이 막 저를 막 미워할 것 같아요. 오늘 실험실에서 실험시켜놓고 선생은 나와서 이러고 있나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농담으로 이렇게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책 쓰고 뭐 밖에서 강의하고 그러는 거 저희 과 선생님들은 한 번도 모르세요. 왜냐면은 알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 요새 할 일 많은가 봐. 연구 잘 안 되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얘기 안 해서 거의 이중생활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좀 이중생활이라고 그러면 너무 나쁘고 하나는 저는 이건 취미생활이고 연구는 본업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과학이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데는 아무도 그 과학의 전문성이 점점 심해지면서 아무도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학이 문화로 흡수가 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취미가 조금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네, 힘들 때도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뭐 외면하고 살 수 없는 시대에 왔지만 그 과학에 대한 것을
직접 느끼기에는 괴리되어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전부 다 저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대중들은 그걸 접할 길이 없고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그 뭐 다른 그런 과학이 흥한 나라들에서는 약간의 의무교정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명감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유럽은 주로 세금에 대한 개념이 크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회에 배출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나 크게 갈려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기부 문화가 발달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려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송 교수님한테 제가 들었던 에피소드 한마디를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면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딱 하신 시기가 이제 테뉴어 받았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슬픈 현실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아, 앞에 계신 분 아까 발언권 드리겠죠? 그 4주째 듣고 있는데 오늘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존 3주 동안에는 어쨌든 과학과 과학철학 이렇게 논쟁 구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과학 쪽에 계신 선생님들은 물리학이 갖고 있는 게 뭐 현재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서 물리학이 만드는 과학적 지식이 갖는 어떤 더 진보되고 이런 것들은 되게 강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과학철학 쪽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과학적 지식 갖고 있는 유한성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그 모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해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철학에 있는 장대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물학이 만들고 있는 이런 과학 지식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이것에 어쨌든 뭐 실용성 혹은 효용성에 되게 초점을 맞추면 설명을 하고 계시고 거꾸로 과학에 계신 이제 송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생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책임들과 사회적인 역할들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이 생물학이나 이런 과학파는 잘 모르니까 이 과학철학 분야에서는 장대익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 장대익 그러니까 과학철학을 한다고 하는 분들 학자들 안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는 과학철학자들만이 이런 과학 지식에 대한 되게 강한 이런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대익 선생님 개인적인 건지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을 전공하는 과학철학 내에서 혹은 과학철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 안에서 어떤 위치에 계신지 뭐 연구사라고 할까요? 그런 걸 지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류냐 왕따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도 자체가 이전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요. 그런 좀 궁금함이 좀 듭니다. 네. 아,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네, 커밍아웃을 할까요 오늘?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자는 그 과학을 옹호하고 과학 철학자는 거기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생각하는 기대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주류는 아니죠. 당연히 주류는 아니고 생물학을 공부했다고 또 꼭 저처럼 생물학을 적극적으로 소재 정도가 아니라 그걸 활용하여 그걸 적용하여 철학에 쓰자라고 하는 입장은 굉장히 강한 입장이에요. 저는 그 강한 입장을 계속 견제해 왔고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 제 히스토리를 보면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지금도 진화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과학을 갖고 있는 거죠. 과학을 갖고 있으면서 철학적인 작업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과학을 생물학을 소재로 활용해서 과학 철학을 생물 철학을 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비주류이고 독특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학계의 다양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전혀 위축됨이 없이 계속 하던 대로 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뒤쪽 질문 받고 요 앞에 여자분 질문으로 오겠습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 그 후반전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장대익 교수님께서 아까 그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올리고 싶은 건요. 오히려 이 생명공학 엔지니어링이 다양성을 해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특질을 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나서
향상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면 그거는 이제 0부터 1까지의 향상될 수 있는 스펙트럼에서 우리는 이제 향상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좋아 보이는 건 좋아 보이기 때문일 텐데요. 근데 사람이 하는 엔지니어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행을 타고 또 그 마케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게 됐을 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일의 약점이거든요. 하나의 약점인데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뭐 말씀하신 ADHD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갖춰야 되는 게 시점이 왔을 때 ADHD 가진 사람 있어? 나와봐봐 했을 때 아 저 100년 전에 다 엔지니어링 당했는데요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그 다양성을 해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 존속을 오히려 해친 게 아닐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성형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성형을 많이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성형을 하지 않습니다. 성형을 해서 예뻐지면 혹은 뭐 잘생겨지면 짝짓기에 유리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죠. 돈이 없어서 성형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성형을 하지 않습니다. 제 포인트는 뭐냐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란 겁니다. 이 유전자 기술이 나와도 우리가 그게 우리의 가치를 획일화하는 그것 때문에 획일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획일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는 봐요. 하지만 뭐가 문제의 원인인지를 더 생각해보면 그거는 우리의 문제죠. 그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의 포인트예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요즘 제가 되게 염려하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DNA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제 일반 용어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 DNA 몰랐거든요. 중학교 갈 때까지 몰랐는데 그런데 요즘 그 DNA가 사용될 때 보면 아니면 유전자라는 게 사용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에서 뭐 우월한 유전자 뭐 연예인 뭐 키코 그러면 뭐 우월한 유전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주 심심치 않게 기사에 돌아다니고 뭐 그다음에 뭐 심지어 유전자 몰빵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유전자 몰빵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긴데 가끔 좀 그 생물학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사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유전자 몰빵 됐다 뭐 이게 굉장히 유전자 문화가 그 팽배하는 그런 새로운 이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거든요. 사실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더 염려스러운 거죠. 이게 이런 유전자 문화에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한테 초등학생도 공부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해? 그러면 아 유전자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서는 더구나 더 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 사실은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이게 인간에게 적용하는 인간 향상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뭐 인간이 아니면 그러면 괜찮은가 그런 것도 또 논쟁거리인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 네, 논쟁까지 할 수는 다른, 네,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유전자라는 건 사실 계속 변화하고 있고 변해왔고 어떤 특정한 방향이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진화에서 보통 설명하는 방법인데 이게 인간이 어떤 방향을 만들어 간다는 그리고 인간의 그 가치 판단이 거기에 개입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그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화가 일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마이클 요 앞에 여자분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요. 일단은 그 신체라는 게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고 인간의 신체가 컬러를 볼 수 있고 눈이 뜨겠고 이런 신체성이 인간의 사고나 본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잘못된 디자인도 그것도 진화의 하나의 산물이고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이유를 밝힐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적응의 문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디자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별 의미가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천천히 진화하는 거죠. 인간 자체가 매우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근데 근대 산업사회는 불과 100년 만에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잡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 자연의 탓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생물에 대해서 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대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학문에 대해서 인간이 너무 자신하는 측면이 있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전에 설명하실 때 뭐 행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학 쪽에서 철학이나 이런 인문학 쪽을 좀 이렇게 비판을 할 때 근거가 모호하고 주관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 나쁘게 얘기하면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 교수님. 네,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나쁜 디자인이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 우리 지식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맹장 예도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맹장염에 걸리면 맹장을 떼내야 돼요. 그게 실제로 맹장이 면역에 도움이 되더라도 맹장염에 걸리면 그걸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요한 효과가 무엇인지 정도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트레이드 오프예요. 항상 뭔가 그 장단이 있는 거죠. 항상 손해와 그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이게 중요한 효과인가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그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면 이 지식으로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명이 엄청나게 변했고 우리가 적응된 거는 뭐 수렵 채집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이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켰다면 우리가 일종의 인텔리전트 디자이너가 돼서 지적 설계자가 돼서 그런 것들을 물론 안정성을 확보하는 산에서 어느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뭐 행복 말씀하시면서 끼워 맞추기가 아니냐. 네, 저는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정치학에서 이야기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감명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사회성의 진화를 연구하면서 이게 인간 사회성의 고유한 것이구나. 이게 침팬지랑 같이 공유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런 사회성이 이렇게 뇌의 브레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제 과학적인 지식, 이 과학적 지식이 생겨나게 되면서 저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끼워 맞추기라기보다는 어쩌면 해명일 수도 있는 거죠. 인문학적인 어떤 선언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관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 인간은 그래 사회적 동물이야. 근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무슨 지금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는 그런 과학적인 대답들을 들어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요 앞에 있는 여자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강연 시리즈의 마지막 질문이십니다. 사실 질문 자체가 너무 베이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송기원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뭐 gene manipulation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유전자 자체를 건들므로써 인간이 후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형질의 변환이라던가 그런 우월성을 추구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약간 생물학의 인간 능력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수정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생물학이 인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굉장히 분야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개발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인간공학과 같은 그런
분야들도 실제로 존재를 하고, 아니면 이것도 사실 논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뭐 텔로메리즈 같은 거를 연구를 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들이나 생명체로서 갖고 있는 결함들,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의 개발이라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어떤 좀 더 이득을 취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하나에만, 그래서 아까 장대익 교수님께서 인간의 신체적인 기능 자체가 배드 디자인된 경우들이 많다 이런 예시를 제시를 해주셨을 때, 아 저런 것들 근본적으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결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술들이라면 윤리적인 문제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고서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인간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질문이 생물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 사실은 컴퓨터 브레인 인터페이스라든가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있거든요. 틸로머레이즈를 사용해서 인간의 수명을 굉장히 연장시키려는 의도도 있고, 제가 슬라이드에 빼먹고 넘어갔는데, 요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간의 뭐 팔, 다리 이런 것들을 못 쓰게 됐을 때 이것들을 인공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니까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거의 성공적으로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무조건 옳다, 뭐 아니면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무조건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은 근데 그게 정말 다 옳은 방향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과학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전부 다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동의하는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우리가 그런 것을 내놓고 논쟁을 벌여본 적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휴먼 브레인 인터페이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그 여러 가지 손발이 마비되거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과학이나 기술은 생물학 기술이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데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에서는 제가 이 지금 어떤 특정한 기술을 저는 반대하는 쪽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항상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양면성이 항상 존재하고 그 양날의 그 칼에 된 과학기술을 놓고 오픈해서 논쟁하면서 이 문화 속에서 어떤 방향을 우리가 계속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잠깐. 네. 예. 그 저는 사실 선생님한테 드리고 질문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얘기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전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막판에 좀 뜨거워질 것 같은데 선생님 기본적으로 일종의 생물학적 보수주의 같아요. 뭐냐면 변화되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모순적인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선생님 신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공신장이 정말 잘 작동한다면 갈아 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신장 이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줄 서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케이 하면서 인간의 외골격을 늘리고 혹은 인간의 어떤 브레인 파워를 늘리고 이러고 하는 것을 그 일종의 미끄럼 틀에서 여기까지 되고 여기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수적이가 아니라 제가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떤 면에서 진보주의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생물학적 본성에 충실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아까 제일 처음에 사실 1번인 논쟁이 그거였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생물학적 본성과 굉장히 유리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본성에 좀 더 충실한 쪽의 문화를 갖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아파서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파서 그냥 있자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오래,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고 생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노화돼서 죽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죠. 생물학적 본성에 충실하려는 문화가 사실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건 자연주의 오류 아닌가요, 선생님? 자연주의 오류, 선생님. 그런데 인간의 본성의 사회성, 예를 들어 사회성 제가 연구하지만 사회성에 명암이 있어요. 사회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 사회성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가르거든요. 팀을 가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본성에 충실한다는 게 본성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 이거 굉장히 나쁜 것도 많은데 그러면 그거를 계속 아까 어떤 분도 얘기했죠. 자연이 예, 그거, 항상 선한 그 연결되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본성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져 온 거를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 이거는 생물학적인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지금 그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최적이다. 최적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진짜 글로 가야 되는 건지 문화적으로 문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꼭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즌 2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발언 30초씩 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부터. 저요? 네. 예, 사실 첫 번째는 제가 이런 논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그럴 과학에 그 관심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게 의아스러웠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끝까지 재밌게 얘기를 들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이제 과학 이런 이중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흐뭇한 일이었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저도 사실은 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사실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 나오는 거거든요. 과학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그 반면 또 인류가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항상 저한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조화롭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논쟁을 펼쳐야지 이거에 어떤 우리가 같이 지향하는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점점 더 많이 나와서 우리가 어떤 같이 지향점을 찾아가는 그런 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장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송 교수님은 이게 뭐 될까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요. 가장 큰 데를 잡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학은 사실 논쟁입니다. 논쟁을 통해서 자라요. 그래서 제가 과학은 논쟁이다라는 이 명제는 사실 제가 쓰시라고 드린 건데 제 책에 나온 명제거든요. 근데 이 논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과학은 이렇게 누가 설명하면 받아줬고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고 이게 과학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질문하고 서로 참여하고 그러면서 과학을 이해해가 보자. 과학이라는 것이 그런 그런 함의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 자랑을 한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하여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과학은 계속 논쟁이니까 또 다음 뭐 시즌2가 있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